에이, 김도현이, 내가 오늘까지 종로를 떠나거나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텐데. 그치? 당신 자식이. 자. 엔지 뭐야? 여기 빛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빛 좀 밝혀야겠네. 규박아! 여기 빛 좀 밝혀라! 네, 감독님 부르셨어요? 여기 빛 좀 밝혀. 아, 그런 거까지 밝혀야 돼요? 밝혀. 한 번도 밝힌 적 없는데. 힘들어. 지금부터 이 종로는 내가 접수한다. 좋다. 웃기지 마. 너 누구야? 나 종로의 김두환이다. 미야. 예. 자. 오케이, 그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이모씨 너무 좋았어. 이모씨 너무 좋았어. 재민아. 너무 좋았어. 영화 찍는다며. 찍고 있지. 아, 뭔 영화냐? 이게 야인 시대와 장군의 아들의 합작 영화 야인의 아들. 와. 네, 무조건 대박 난다 형. 대박 냄새 난다. 형 근데 얘 또 왜 데리고 왔어? 얘 안 쓴다니까. 야, 한번 써줘. 얘 밥도 안 먹고 왔다. 아, 뭔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빨리 데리고 나가. 야, 안 해 안 해. 왜 애 앞에서? 야,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애 앞에서 그러고 있어? 야, 가자, 가자, 하지 마, 하자, 가자. 나 배고파. 아니, 구경해, 연기해, 연기. 저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씬 넘어갈게요. 다음 씬은 네. 종로의 주먹 김도환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깡패 뭉치고 왔고 싸우는 건 장면 있잖아. 네.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네. 자, 준비해 주시고. 레디, 액션! 에이, 김도환이! 내가 오늘까지 종로를 뜨거나 무릎을 꿇으라고 했지? 좋다. 내가 어차피 오늘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좋아. 덤벼 들어와. 네! 자, 분위기 좋다! 그렇지! 저기 이거 남긴 거면 제가 먹어도 돼요? 엔지 뭔 소리야! 이걸 왜 먹어 당신이! 배고파. 한번 맞춰줘. 아, 알았어. 그러면은 국밥집 아줌마 역할 있죠? 예. 아줌마 역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레디, 액션! 아이고, 김도환이 아니야? 아이, 자네 덕분에 종로에 있는 일본 패거리가 싹 다 사라졌어. 어, 좋아. 어? 내가 그놈들 때문에 얼마나 소갈이를 했는데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 그럼 파전에 막걸리 한 병 주셔. 우리 집은 오코노미야끼랑 아사히밖에 없는데. 엔지, 뭔 소리야? 종로에 이자카야가 많더라고요. 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국밥만 갖다 줘. 그냥 국밥, 국밥.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빨리, 빨리. 시간 없습니다. 자, 레디, 액션!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셔! 에이, 김도환이, 내가 오늘까지 종로를 떠나거나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텐데. 그치? 네, 어차피 오늘 당신이 여길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자식이! 자! 국밥 나왔습니다! 엔지 뭐야! 국밥을 왜 쓰러지는 사람한테 줘! 국밥만 주라 그래가지고. 형, 얘 이상하다니까! 시키는 대로 잘했구만! 국밥만 줬잖아! 아니, 뒤에서 걱정해야지! 아, 나와. 빠져. 아, 잘했어, 너 잘했어. 아, 형, 아, 이번 안 될 거야. 그냥 형이 한번 도와줘. 내가? 어. 알았어, 너 화냈으니까 내가 할게. 저 국밥 먹고 있을 때 저 부하들 갖고 인사하는 장면 있잖아. 그거 네. 한번 찍자고, 형. 형이 부하 역할 해주면 되는 거야. 같이 김도환 씨한테 인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잘해줘. 자, 자 이번 한 번에 가겠습니다. 네. 자, 레디. 액션! 그래, 모두들 이렇게 다 먹었구나. 그래, 넌 누구냐? 종로 장돌인다, 형님. 그래, 넌 누구냐? 서대문 개고기입니다, 형님. 넌 누구냐? 오지라포 이상준입니다. 아니, 형 뭔 소리? 뭔 소리야? 오지라포 뭐가 뭐야? 오지라포가? 아 지금 이거 김도환 부하로 나온 거잖아. 아니 엑스트라 안 됐잖아. 내가 엑스트라 그 나이야? 어? 아 그러면 다른 역할 줄게. 그걸... 엑스트라 안 한다니까. 아, 비중인 역할 줄게. 뭔데? 저기 심영이라고 유명한 장면 있단 말이야. 김도환이랑 대립관계 있다가 총 맞아갖고 유명한 대사 남겼어.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그 장면 있다. 나보고 지금 고자를 하라고? 어, 형이 그거 좀 해줘. 안 돼. 아, 왜? 나 3대 독자야. 아, 뭔 소리야, 연기잖아. 알았어, 하자. 이거 중현 씨가 좀 잘해줘.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좋다, 연기 좋다! 연기 좋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제일 중요한 곳에 총알이 관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좋다. 내가 고향하네. 좋다. 내가 고향하네. 좋아. 기사 놓겠습니다. 환자분 일단 진정하세요. 뭐야 형 뭐야. 설마 나 전화 왔는데 전화를 왜 받아. 전화가 왜. 아 이런 역할 말고 좀 멋있는 역할 없냐? 마지막 신호 없으니까 마지막 엔딩씬 있거든? 김도환이 종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결투를 벌인 장면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형이 악당 역할 좀 해줘. 나보고 악당하라고? 어어. 안 돼. 왜? 지옥 가. 아 뭔 소리야. 아 연기잖아 연기. 한 번만 도와줘 좀. 악당? 어 제일 센 악당 해. 알았어. 오케이 준비하고 오고. 저 보현 씨 이번에 격투신 좀 멋있게 한번 찍자고. 네. 잠깐만 이거 막내야! 막내야! 여기 강풍기 좀 갖고 와라 강풍기 좀! 네 감독님 여기 있습니다. 어디다 둘까요? 이게 뭐야? 깐풍기 갖고 오라며. 안 나가?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씬 이거 격투씬 멋있게 한번 찍어보자고. 예. 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누가 진짜 종로의 주인공인지 겨뤄보시지. 우와 에이 좋다. 자 악당 등장하고. 종로는 이 김두한이 지킨다. 거기 119차 여기 터널이 무너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고립돼 있다고요. 터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야 이 자식아. 오케이 네. 좋았어. 아 보현 씨 여기 좋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대박 된다고. 어 왔어요. 형 잠깐만. 형 이 사람 안 쓴다고 왜 또 데리고 왔어. 빨리 데리고 나가. 아 뭐 이런 것도 주구래. 이게 뭔데? 이력서야. 이력서를 왜 줘?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저 이번에 진짜 잘해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씬 갈게요. 다음 씬은 터널에 갇힌 화정우의 아내 배두나가 이제 나타나면 기자들이 달려왔고 인터뷰하는 장면 있잖아. 요거 한번 찍어보자고. 아... 우리 세영 씨는 배누아 씨 동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자, 레디. 오빠. 찍어. 안녕하세요. TVN 이은지 기자입니다. 나팔불이 터널에 갇혀 계신데 심경이 어떠세요? 오빠. 같은 유정수 씨랑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동생이에요. 좋아. 동생분은 심경이 어떠십니까? 언더 코리안 다가르대기 이번 나오면서 빼앗아서 저버려서 걸려서 내려서 비틀비틀 이렇게 버리는 성민 샤퍼 마퍼라 옴 따라 따라 엔지 랩을 왜요 랩을. 아 진짜 랩을 왜 갑자기. 아니 마이크만 있으면 저절로 튀어나와요. 부르부레 깨로 워낙 까라까라까라까라 형 이상해. 아니 랩하지 말고 지금 동생이잖아. 같이 걱정해주면서 카메라 찍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가족 표정 중요하니까는 표정 가까이서 잡아주시고 레디 액션. 남편분은 정말 살아있을까요? 네? 계속 구조작업 중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저기요! 아니 지금 저기에 사람이 갇혀있어요! 우리가 구조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좋다! 찍지 마세요! 그렇지! 찍지 말라고! 그렇지! 찍지 말라니까! 찍지 말라고! 자 카메라 들어가고! 찍지 말라 그랬잖아! 찍지 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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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찍어요? 이 씬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씬 넘어갈게요. 터널 안에 갇힌 또 다른 저 생존자 이제 미나 씨가 이제 하정우한테 핸드폰을 빌리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응? 저 미나 씨 역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왜? 예. 자, 준비해 주시고. 레디. 하! 네. 미나 씨, 조금만 참아요. 그치. 아저씨, 진짜 죄송한데요. 저 핸드폰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좋다. 12시 되면 구조대장이랑 통화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아껴야 돼요. 아, 잠깐이면 돼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모두의 맘들 모두의 모두의 맘들 모두의 엔젤 모두의 맘을 하면 어떡해. 감독님 진짜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터널이라 그런지 코딱지가 너무 많이 생기네요. 코디! 코디! 형 하정우 나갔잖아. 이거 하정우 없이 영화 어떻게 찍어? 어? 형이 하정우 역할 좀 해줘. 안 돼. 왜? 우리 아빠 김용건 아니야. 아니 뭔 상관이야. 아 연기잖아 연기. 상관없어? 도와줘. 어 상관없어 내가 할게. 형이 차를 타갖고 핸드폰을 어렵게 찾으면서 이제 구조대장 오달수랑 통화한 장면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우리, 자! 레디! 액션! 좋아 형 좋아. 그렇지. 좋다. 좋아 형 좋아 좋아. 자 안 터진다. 그렇지. 엔지 형! 아 도와를 해야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아 최민아 나 이거 주연 부담돼서 못하겠어. 나 그냥 조연 같은 거 시켜주라. 알았어 그럼 진짜 잘해줘야 돼. 조연은 잘할 수 있어. 야, 하정우 구하로는 구조대원 역할 있단 말이야. 어. 그거 어, 형이 해줘. 알았어. 구조대원 옷 갈아입고. 알았어. 구조대원 하면 된 거지. 오케이 이번에 진짜 잘 도와줘야 돼. 자 마지막 시 이건 진짜 잘 찍어야 돼요. 자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어. 대장님! 대장님! 커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빨리 나오세요! 다! 대장님! 자! 형! 베이워치가 왜 나와? 날려가래! 대본 다들 보셨죠? 네. 자, 오늘 찍으신 이거라고.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찍을 영화! 영화 아저씨의 후속작 앞접시 제목 좋잖아. 어, 좋아요. 대박 한번 내보자고. 나만 네. 믿어. 네. 야 최민아 야. 어, 형. 아, 형 바지 샀다. 뭐 어. 제키 바지예요 뭐예요 이게. 맞다 오늘 엑스트라 할 친구 한 명 데리고 온다면서. 어 그거 내 키우는 애인데. 네. 야 너무 괜찮아. 네, 비밀인데 나 걔랑 사귀려고 했잖아. 아 그 정도야? 어 진짜 아, 괜찮아. 너무 좋지. 형. 형 사귀려고 했다며 안 사귀었잖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원빈이다. 원빈 완전 좋아해요. 아, 형 저기요 저기요. 아 지금 촬영 시작해야 돼.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 저 누군지 몰라요? 아 오징어. 아 뭔 소리야? 아, 뭐 하는 거야 감독님한테. 저 최민아. 예 형. 얼굴 왜 그러니? 왜 왜? 뭐 오늘 함 들어가니? 함을 왜? 왜 오징어가 있냐? 뭔 소리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씬은. 악당들에게 납치된 어린 소미를 원빈이 멋있게 구해낸 장면 있잖아. 네. 요거 한번 찍어보자고. 잠깐만 어린 소미니까 가방 하나 있어야 되니까 소품아! 가방 하나 갖고 와라! 네 아버님 가방 하겠습니다. 갖고 와야지. 여자애 아니야. 이거 여자 거예요. 아 뭐야 이게 야! 이게 왜 여자 거야 이게! 아 그냥 소미 가방은 저 크로스백으로 내가 CG 처리할 테니까 바로 가자고. 우리 어린 소미 역할 해주시면 되고 납치하는 장면부터 가자고. 네. 자 준비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 이거 나중에 엄마한테 갈래요! 가만 있어! 말 잘 들어 엄마한테 보내준다 했지? 아, 그 손 당장 놔라! 좋다! 아저씨!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아저씨 고마워요. 한 번만 안아보자. 그렇지! 아, NG 뭐야!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아니 왜 엉덩이 이게? 내가 얘기할게. 아 연기 제대로 한 거 맞아? 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얘가 연기를 얼마나 좋아한대. 감독님한테 그거 보여주자. 저 이소령 한번 보자. 감독님한테 이소령, 이소령. 아 이소령. 배고픈 이소령. 배고픈 이소령. 배고픈 이소령. 꼬르르. 아, 야 이런 거 표현하는 애가 없어. 야 배고파서 오징어 구워 먹는 거. 오징어, 오징어. 불.
오징어. 오징어 찾아. 오징어 찾는다. 오징어 굴러.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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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어딘데? 오징어 찾는다. 오징어. 왜 날 봐? 아 왜 안 돼? 아! 뭐 하는 거야, 형 얘? 형,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나 얘한테 전 재산 걸었다. 무슨 소리야? 도와주라. 나 전세값 빼서 얘한테 다 박았어. 알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엉덩이 이렇게 하지 마요.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아, 이거 나중에 엄마한테 갈래요. 가겠어. 말 잘 들어요. 엄마한테 보내준다 이제. 이거 나요. 그 손 당장 놔라. 아, 조사. 아저씨. 설명.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저씨 고마워요. 한 번만 안아보자. 응. 조사. 오케이 컷. 좋아.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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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가? 왜?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아이 뭐야? 아 형 얘 왜 이래? 아 감독님. 아 저 이딴 배우들이랑 연기 절대 못하겠어요. 아 저기 원빈 씨, 원빈 씨. 아, 나 돌겠네. 형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원빈 씨 갔잖아 지금. 아 이거 아저씨 역할 누가 해? 아저씨 역할 할 사람 없어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근데 통화 씨가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형. 왜? 형이 원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잘 되면 러닝 게리트 확실히 줘야 된다. 아,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이번 장면은 원빈이 멋있게 상의 타이어하고 머리를 미는 장면 있잖아. 요거 한번 가자고. 명장면 명장. 아, 챙겨주고. 알았어. 아,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감정 좋다. 자,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형, 살아, 살아, 살아. 엔지 이거 안 될 것 같아. 왜, 왜, 왜? 어? 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건 CG 처리로도 안 돼. 그래? 이거 마지막 엔딩 씬 있거든요. 어. 상대편 싸움 고수랑 1대1로 붙는 장면. 이거 한번 해볼래? 어, 좋지, 좋지. 오케이. 그래. 자, 액션 배우님 더 나와주세요. 뭐 액션 배우? 우리 액션 배우님이시고 우리 자 레디 액션. 좋다. 이거 살았어 형. 자 대사 해야지. 대사. 조이미라 숨을 못 쉬겠어. 자 숨이 들어가고. 아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좋다. 자, 대본 다들 보셨죠? 네.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찍을 영화, 영화 추격자의 후속작. 허이짜. 허이짜. 웃을 때까지 허이짜. 야, 철민아. 야, 철민아. 야, 어, 야, 영화 오늘 허이짜. 아, 허이짜. 허이짜. 자, 파, 자, 파. 이거 대박 나야 돼요. 대박 나야지. 아, 근데 오늘 뭐 엑스트라 할 친구 한 명 데리고 온다면서. 어, 근데 키우는 애인데. 2NE1의 공민지 빠진 거 알지? 어, 알지. 거기에 누구 들어간 줄 알아? 형. 형 해낼 거야 형! 야 올 때 됐는데. 아 이형 씨야. 형, 트윈이언 새로 들어온 멤버 왜 물어본 거야? 나도 몰라서. 아무튼 뭐 첫 번째 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씬은 네. 하정우에게 쫓기던 이제 서영희 씨가 슈프로 들어와서 숨겨달라고 한 장면 있잖아. 요거 한번 찍어보자고. 네. 자 하정우 모자 써야 되지. 소품아! 네 감독님 부르셨습니까? 하정우 모자 줘야지. 예. 됐죠? 나가! 네? 나가! 어, 예. 아니 모자는 그냥 CG 처리하고 갈게요 그냥. 아, 빼, 빼, 빼. 자 대본 보셨죠? 네! 슈퍼 아줌마 역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줌마! 자!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아줌마! 어 아가씨 무슨 일이야? 뒤에 살인범이 따라와요! 더 좀 숨겨주세요! 어 일단 진정하고 저쪽에 들어가 있어. 예. 어이 좋다! 청각 잘 왔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멀쩡한 여자를 해치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찰 올 때까지만 여기 있어줘. 무섭네. 그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너잖아 이 새끼야. 엔지 뭐야? 뭐야 왜 때려 왜? 하정우가 범인이잖아요. 아유, 너무 다그치지 마. 내가 할게. 어, 연기 안 할 거야? 너 자꾸 연기 이렇게 하면 자꾸 연기돼. 뭔 소리야? 잘 얘기했어. 때리지 마요 범인. 저기 소품아. 예, 소품아. 그렇습니까? 이거 하정우 이거 범인 망치 들고 있어야 될 거야. 아, 망치야. 금방 갖고 잠시만요. 빨리 좀 준비해라. 망치야, 그래. 망치야, 망치야. 망치 어렵게 구했어요. 안 나가? 안 네? 아, 이게 망치야? 너 망치 준비 안 했지? 아 그게 의뢰했는데요. 아직 안 와가지고. 망치 시키신 분. 아 저요. 망치 구했어. 뭐야? 뭐야? 뭔데? 야 뭐야? 야 소품아 이게 뭐야? 뭐야? 아 이거 토르 망치인데 무겁네요. 아 그래? 예. 아 이게 안 돼. 안 나가! 안 나가! 아니 망치는 그냥 저거 CG 처리할 테니까는 그냥 드는 수정만해. 네. 자, 첫 번째 시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지. 자, 레디 액션. 아줌마. 아가씨 무슨 일이야? 살인범이 뒤에서 따라와요. 저 좀 숨겨주세요. 일단 진정하고 저쪽에 들어가 있어. 예. 좋다. 자, 들어오고. 청각 잘 왔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멀쩡한 여자를 해치려 그런데 경찰 올 때까지만 여기 있어줘. 그래요? 그 여자 어디 있어요? 저쪽에. 좋아. 개 타나고 가 이 새끼야. 엔지 뭐야? 형! 700원! 아니 뭐 하는 거야 얘 지금. 저희 시간 안 될 거니까 다음 시간 넘어가자고. 하정우가 경찰서에 잡혀와가지고 이제 취조받는 씬 있잖아.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저 취조받는 형사 역할이 없으니까 형이 좀 대신 좀 해줘. 내가 연기를 하라고? 해줘. 나 이빨 안 닦았는데. 아니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취조받는 그 형사 역할이야.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이름! 하정우. 하정우 히으 아 지으 시오 아이고 엔지 형 이거 빨리 치자. 이거 그냥 화면에 안 잡혀 그냥 빨리 쳐. 치는 역할만 해. 오케이 가. 엔지 오케이 가 빨리. 이름 하정우 그렇지. 나이 27 엔지 몇 살인데? 몇 살이야? 세민아 너무 소리 지르지 마라. 나 타자 못 쳐. 내가 타자 못 쳤으니까 야 이거 내일 찍고 다른 거 찍지. 다른 거? 그럼 마지막으로 엔딩씬 바로 넘어갑시다. 범인이 경찰한테 쫓겨서 추적하는 장면이잖아. 네.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 형은 이제 범인한테 너 488로 맞지? 물어보고 딱 추격하면 되는 거야. 쟤도 써줘야지. 일로 와봐요. 그럼 형 옆에 이제 지나가는 행인 역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다. 행인? 그거면 되지? 오케이. 차는 CG 처리할 테니까 일단 이걸로 해요. 자, 레디, 액션! 그렇지, 좋아. 아이씨,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요? 나와봐요. 얘기 좀 해보게. 아, 그냥 가시라고요. 488호. 아닌데요? 좋다. 너 488호 맞지? 488호 아니라고! 48이 32잖아요. NG 뭐야? 형 얘 뭐야? 빠져! 물어보고 추격할 거지. 가자. 자 액션! 488호지. 488호 아니라고! 좋다! 좋았어! 자 추격해야지! 자 범인 나오고! 좋아! 자 또 도망가고 또 나오고! 좋아! 감정 좋아! 488호! 사발바로! 좀 더 간절하게! 못 찾겠다 깨꼬라! 사과하면 나오고 빼면 나오지 마라! 자, 대본장님 보셨죠? 네.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찍을 영화 곡성의 후속작. 가성. 이거 대박 한번 해보자고 이거. 네. 야 재민아. 재민아. 가성 찢는다며. 성대 구성대. 전도현입니다. 오늘 엑스트라 할 친구 한 명 데리고 온다면서. 야. 나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거다. 아 그 정도야? 그래. 형. 올 때 냈는데 이거. 쌤.
감독님. 아이 깜짝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 감독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꾼 곽도원의 딸이 울면서 아빠를 애타게 찾는 장면 있잖아. 네. 요거 한번 찍어보자고. 우리 엑스 여러분은 딸 역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시에서 소품이 저거 이불이랑 베개 필요하지. 저기 소품아, 이불이랑 베개부터 갖고 와라. 예. 감독님 이불 여기 있습니다. 너 뭐하냐? 감독님이 이불이랑 벽에서 붙어서 갖고 오라며. 저 최대한 붙어서 나가. 나가. 이거는 미안하고 저거 베개는 CG 처리할 테니까 일단 이걸로 하세요. 야, 베개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CG 처리라니. 아니, CG 처리해야 돼. 없잖아. 영화 살아야지. 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감독 좋다, 좋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겨?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신 좀 차려봐. 도대체 왜 이러는 겨? 아버지. 아, 감독 좋다. 아버지. 감독도 싫어서. 아버지. 아버지. 있다면 정답을 알면서 어른이 되면 너를 오여요.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애어. 엣지 뭐야?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세요. 아, 뭐야, 야. 뭐야 이건? 야, 너 안 되겠다. 기합 좀 받아야겠다. 이 몸이 이렇게 20회. 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잇몸 일으키기 한 거야? 잇몸 이렇게 이거 하면 복근 생겨. 나 이게 무슨 기합이야? 나 하나도 안 된다 이거. 아, 형 나와봐. 복근 엄청 생겨. 아, 엑스트라분. 네. 그거 노래 부르지 말고 자는 척만 해요. 일어나지 말고. 네. 알았죠? 네. 야, 베개는? 아, 베개 CG 처리해야지. 아, 그래. 레디 액션. 좋다. 싫어 아버지. 좋아 좋아. 우리 딸 왜 이러는 겨? 아버지. 왜 이러는 겨? 아버지 진짜 너무 아파. 좋아 좋아. 아,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빠 손이 약 손 아니여. 그렇지. 아휴,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빵구를 끼는 거 보니까 소화는 잘 됐나 봐. 그래 그래 그래. 아, 감독님! 아, 부르셨어요! 아, 부르셨어요! 뭐야, 누가 불렀다는 거야? 감독님 방금 부르셨잖아요. 내가 언제? 소품아. 뭔 소리야! 들었어요! 누가 불렀다고? 방금 소품아. 나가, 야, 나가!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감정신 좋았는데 이거 어떡하고. 아, 이 씬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씬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씬은 이제 외지인을 목격한 목격자랑 곽도원이 산속으로 헤매다가 번개를 맞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예. 저기 형. 형이 목격자 역할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연기하라고? 어. 나 이빨 안 닦았어. 해, 이빨 안 닦은 거랑 연기하는 거 뭔 상관이야. 3일 안 닦았는데 괜찮겠어. 아, 그냥 좀 해줘. 알았어, 내가 할게. 형은 이제 번개를 맞고 쓰러진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자, 준비하겠습니다. 번개 왕이에요. 오케이. 자, 레디. 액션! 도대체 그놈이 사는 곳이 어디야? 여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네 혼자가. 나는 무서워서 난 이제 갈라. 좋다. 뭔 소리 하는 겨? 여기까지 와서. 아니야, 혼자 가! 번개 맞아 죽을 놈. 좋다. 나 갈 거야. 아니, 저기.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좀 더 표정 살리면서. 좋아. 번개 파! 엔지, 야, 니들 왜 나와, 니들이? 아, 번개맨 왜 나와, 갑자기요? 아, 번개 맞으면 번개맨 되는 거 아니냐? 아, 진짜 돌아 버리겠네, 진짜. 뭐 하는 거야? 아. 번개 파워! 아! 번개 파워! 번개 파워! 아. 안 나가! 하지마! 야, 나와!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마지막 엔딩이 지금 이거 굿하는 것도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 황정민 장면 말하는 거지? 어. 내가 이빨 안 닦아가지고 연기는 못하겠고. 그 내가 정민 형 학교 선배거든. 그래서 오라고 해놨어. 황정민 씨 말하는 거? 황정민 오라고 해놨어. 아, 진짜로? 정민 형 올 거야 이제. 올 때 됐는데.
몇 짝에 있는 저 독과 줘 알아? 소품아, 저기 독과 꽈라. 예, 감독님, 여기 있습니다. 독과 꽈라니까? 예, 쩍. 나가, 나가. 아, 죄송합니다. 아, 소품이죠. 아,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유, 그거 알았어, 가. 예, 황정민 씨 맞으시죠? 에, 나가 황정민이요. 아, 근데 황정민 씨가 원래 키가 148이에요? 그 영화상에서 그 다 CG야? 아, CG, CG. 잘하지, CG, 잘하지. 오늘 못 찍은지 아시죠? 어, 그래요. 그냥 오늘 분위기 봐가지고 춤추면서 굿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겁니다. 알았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팅할게요. 자, 갑시다. 레디, 액션!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신명이야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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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미드 아리자리크 아리크 아리자리크 보셨죠?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찍을 영화, 영화 신데렐라의 후속작 신데렐라 판타지. 신데렐라 판타지. 이야. 어우, 처음이나. 야. 아, 근데 형 오늘 엑스트라 친구 한 명 데리고 온다면서. 어. 너 영화 아가씨 봤냐? 어, 봤지. 어, 형 저, 됐다. 김태리? 됐어, 됐어. 형, 아가씨는 왜 물어본 거야? 나 오늘 얘랑 보러 갈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김 감독이에요. 뭐야?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씬은 계모가 신데렐라를 구박하면서 새언니들만 이제 무도회장을 데리고 가는 씬 있잖아. 네. 요거 한번 찍어보자고. 네. 자, 우리 엑스트라 분은 새언니 역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잘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보윤 씨는 지금 씬 없으니까 좀 쉬고 있고. 네. 자,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신데렐라, 우리가 무도회장에 다녀올 테니까 넌 집에서 청소나 해. 저는요? 그럼 어디 따라간다는 거야, 신데렐라 주제. 좋다. 야, 무도회장은 예쁜 애들만 갈 수 있는 거야. 못생기고 멍청하고 그리고 몸매도 안 예쁜 애들은 못 가는 거라고. 좋아. 전 무도회 못 갈 것 같은데요. 엔지, 뭐야? 아, 뭐야? 아,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윗몸 일으키기 10회. 아~ 윗몸 일으키기 10회 실시!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어? 이걸로 안 돼, 얘는. 더 받아야 돼. 어? 엎드려 뻗치. 남자들도 하기 힘든 거. 팔굽혀 펴기 20회 빠르게. 시작! 어? 한손 팔굽혀 펴기. 아, 감독님. 저 도저히 이런 엑스트라 못 하겠네요. 아, 뭐야, 아니, 한별 씨, 그게 아니라. 한별 씨. 감독님.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영화 못 하겠습니다. 아니, 보현 씨, 보현 씨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금. 앉아서 구경만 했잖아. 아, 지금 신데렐라 씨는 한창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신데렐라 하면 돼. 신데렐라 한다고? 어. 알겠어요. 그럼 일단 얼굴은 CG 처리할 테니까 신데렐라 한번 해 줘요. 저기 신데렐라 구박받는 거 좀 전에 보셨죠? 예. 그 역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자, 레디. 그렇지. 액션. 신데렐라, 우리는 무도회장에 다녀올 테니까 넌 집에 남아서 청소나 해. 아, 나도. 감히 어디 따라간다는 거야, 신데렐라 주제. 그렇지. 너 신데렐라 뜻이 뭔지 몰라?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여자. 자, 따라해봐. 나는 신데렐라. 나는 신데렐라. 나는 신데렐라. 나는 신데렐라. 좋아, 한 번 더 부른다.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다 싶어 멈추지 마요. 큰일 나요. 12시가 지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몰라. 안 나가, 안 나가. 이제 뭐야, 형, 얘 뭐야? 요즘엔 그만해, 내가 그만해. 내게 그만해. 아, 형 얘 뭐야? 한번 봐주라. 내가 벌 받을게. 내 벌. 아, 뭐 하는 거예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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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음 씬은
그 요정이 나타나고 신데렐라 무도 회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면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네. 할 수 있어. 저기 형, 화이팅. 형이 요정 역할 좀 해줘. 나 연기하라고? 어, 형이 요정 역할 해야 돼. 사람이 없어 지금. 나 이빨 안 닦았는데. 아니 뭔 소리야? 그게 이빨 안 닦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요정 역할 하면 되는 거. 어, 형이 요정 역할 여기 뒤에서 옷 좀 갈아입구나. 오케이. 어. 자, 소품아. 소품아, 무도복 갖고 와야지. 아, 감독님. 어, 안녕하십니까. 무도복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야? 무도인들이 입는 무도복. 야, 이게 무도복이 이 무도복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정신 안 차려? 여기 있습니다. 나가. 저 무도복은 CG 처리할 테니까 일단 입은 걸로 쳐요. 예. 자, 상준이 형 준비됐어.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나도 무도회 가고 싶어. 아, 좋다. 와. 나는 요정이다. 아, 좋다. 우와. 신데렐라야? 네. 너 무도회 가고 싶지? 네. 내가 왕자를 만나게 해줄게. 그렇지. 어떡해요? 뾰로롱 뾰. 커피나 태우시나 치지만 저 웨이터 양 세 마리가 우리 형님들을 화실하게 모시겠습니다. Let's go funny tonight. 갑니다. 와, 역대 버리, 역대 버리, 버리 버리, 역대 버리, everybody, shout for money, let's fuck, come on, money, just doing, darling, money, body, body, 역대 버리, whoa, whoa, shout for money, let's money, come on, money, 우와. 아, 왕자 만나게 해줘, 왕자, 왕자.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왕자 만나게 해줘, 왕자, 왕자, 왕자. 형님, 아유 장난하는 것 때문에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우리. 자, 부킹 갈게요. 레츠 고 파이터. 갑니다. 렌지 뭐 하는 거야, 형? 야, 얘 아, 뭐야? 나 춤 맞추러 왔어요. 아이, 뭐 춤 맞추러 와? 아, 지금 신데렐라 찍는데 웨이터가 왜 나와, 형, 지금? 마지막 엔딩씬,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엔딩씬으로 넘어갈게요. 그 신데렐라가 왕자랑 춤을 추고 있다가 12시가 돼갖고 신발을 남겨두고 도망간 장면 있잖아. 아,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네. 아이, 형, 왕자 없잖아, 형 때문에. 우리 학원에 왕자 역할 할 애들 많은데 걔 쓰면 안 되냐? 형, 학원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자, 왕자 역할 해보고 싶은 사람? 왕자. 어? 이거 하고 싶어요? 아스, 왕자, 우리 학생. 학생이라고? 어, 예비역.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학생 일로 와봐요, 햇살. 아, 우리 학생 엄청 잘하는 학생. 무도회 역할이지? 무도회 역할이지. 이 학생. 어, 잘할 수 있나? 아, 우리 감독님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뭐니, 녹즙 아줌마니? 뭐니? 감독님한테 네. 한번 보여주자. 어디 어디? 어? 감독님 어딨냐고? 내가 감독이야. 아~ 형 학생 맞아?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감독님을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 빅리그 감독님을 찾고 있어. 그래. 뭐야? 윗몸 이렇게 이게 10회. 이 정도면 괜찮자. 오케이, 왕자 역할 잘해줄 수 있죠? 네. 마지막 엔딩 씬이라고, 마지막 신데렐라가 이제 12시가 되면은 신발을 벗어놓고 갈 거야. 그러면 신발을 아... 주순 다음에 주인을 찾아준 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자, 춤추면서. 그렇지, 분위기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오, 잘하네, 형. 엘리트. 자, 총 줬다. 아! 신데렐라. 왕자님, 전 이만 가봐야 돼요. 자, 가지 말라고 말해.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귀엽게 말고 터프하게, 터프하게. 가지 마세요. 더 큰 목소리로. 가지 마세요. 그렇지. 왜 이래. 미안해요. 전 가봐야 해요. 어머, 내 구두. 어? 자, 좋았어. 신데렐라 빠져나갔다. 뭐야. 다. 어? 잘 지내셨어요? 결혼했니? 아니요. 애인 있어? 아니요. 그럼 됐다. 오케이, 그거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이렇게 지금 무조건 대박 난다고. 야. 야. 야, 뭐 찍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드라마 닥터스를 패러디한 영화 이거. 다 터졌어. 싹 다 터졌어. 네. 잠깐만. 인사해. 안녕하세요. 형, 얘 안 쓴다니까 왜 또 데리고 나왔어? 빨리 데리고 나가. 재민아, 이거. 가져와가지고 오사카 가가지고 스시나 좀 먹고 와라.
아니 뭐 이런 걸 준비하고 그래. 아 이게 뭔데? 와사비. 와사비를 왜 줘? 가서 주지 먹으라고. 와사비를 왜 줘? 아이 왜 써? 빨리. 성의를 무시해. 아이 한번 써줘. 한번 써줘. 아 진짜 이번에 좀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자 다음 씬 가겠습니다. 다음 씬은 박신혜가 자기 입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10원짜리 입이라고 말하자 김내원이 나한테는 10원짜리 입술 언제 대줄 거야 라고 애교 부리는 장면 있잖아. 네. 우리 세영 씨는 옆에 있는 행인 역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입이 10원짜리가 돼요. 그럼 그 10원짜리 입술 언제 줄 거야? 아이 좋다. 아 몰라요. 진짜. 너 싫으면 내가 한다. 아이씨, 엔지 뭐 하는 거야? 아직 일어놓지밖에 안 했는데. 뭐 일어놓지밖에 안 해. 아이씨 안 될 거 같으니까 다음 씬으로 넘어가요. 아, 저 다음 씬은 저 김내원이랑 이제 박신이랑 수술한 씬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자 세팅해 주시고 네. 우리 세영 씨는 간호사 역할 잘할 수 있어요? 간호사 잘해요. 옆에서 이제 마스크 이제 씌워주고 장갑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레디 액션! 오늘 나랑 수술하는 거 처음이지? 엔지 잠깐만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왜 그러는 거야? 괜찮아?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오늘 나랑 수술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야 뭐야? 저 잘할 수 있잖아.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자고. 자, 레디. 액션. 자, 간호사 이제 마취 시작하지. 네. 도대체 뭐야? 마취를 이걸로 하면 어떡해? 감독님, 저 이런 엑스트라들이랑 의사 소통 안 돼서 의사 역할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저도 못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실컷 웃고 뭘 못 한다는 거야? 그럴 거면 여기 앞에 앉아. 아이 돌아버리겠네 진짜. 저기요 세영 씨, 세영 씨가 박신혜 역할 해요. 와. 나 얼굴은 시 처리 해줄 테니까. 김내원 역할 해줘. 나 김내원 하라고? 어. 아 김내원 못해. 아 왜? 아직 입금 전이야. 아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입금 해줄게. 입금 해줄 거야? 어. 나 입겨. 꼭 그렇게 딱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여. 아, 아 잘하네 형. 형이 형이 김대현 역할 해. 입금만 해주면 돼 나아지. 오케이 좋아서 그러면 둘이 주인공하고 첫 번째 씬부터 다시 가자고. 나한테 10원짜리 입술 언제 해줄까 요거 있었지. 에. 요거 한번 가자고. 알았어. 자 둘이 한번 해봐. 자, 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10원짜리 입이 돼요. 아 좋다. 마음을 못 숨기거든요. 그렇지 잘하네. 야, 이 10원짜리야. 야, 이 시베리안 쌍쌍밭. 엔지, 야, 둘이 뭐 했어? 아, 형이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지금. 10원짜리라며. 아니, 10원짜리 언제 대줄 거야? 달달하겠어. 아, 못하겠어. 주인공 못하겠고 그냥 간단한 거 줘. 간단한 역할을 줘. 박신혜가 응급환자 치료하는 거 있단 말이야. 형이 병든 환자 역할로 해줘. 환자? 어. 그래, 그런 거 좋다. 병든 환자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어. 아, 잠깐만. 근데 여기 빛이 좀 어두운 거 같은데 빛 좀 밝혀야겠는데. 규박아! 여기 빛 좀 밝혀라! 네, 감독님 부르셨어요? 여기 빛 좀 밝혀. 아, 그런 거까지 밝혀야 돼요? 밝혀. 한 번도 밝힌 적 없는데. 힘들어. 나가! 나가! 안 나가? 아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마지막 씬 이거 진짜 요거 하나만 찍읍시다. 자 가겠습니다. 레디. 여기 응급환자 어디 있습니까? 아, 톤 좋아. 응급환자 어디 있습니까? 자, 더 다급하게 찾아봐.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어딨냐고, 나 음악 할 거야, 음악. 음악만이 나에게 허용된 유일한 마약이니까.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life. 형, 무슨 병든 거야? 중2병. 난 영화 안 해. 아, 좋다. 야, 천송이. 니네 엄마가 이재경 사위 될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괜한 분탕질 그만하고
못 먹을 것 같은 깨끗이 포기해. 모르나 본데 난 누구처럼 찌질하게 남의 돈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 좋다. 뭐야 이게 진짜! 여긴 어떻게 왔어요? 나가자. 가긴 어딜 가. 나 이 기집이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 방해하지 말고 가자! 좋다. 아! 예! 오케이 그거 좋았어. 박수 한 번. 아! 연기 너무 좋았어. 아, 최민아. 야. 아, 왔어. 무슨 영화 찍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패러디한 영화. 이거. 벌교에서 온 그대. 와. 야, 대박 난다 형 이거. 꼬막 냄새 난다. 꼬막 냄새 나. 무조건 야. 대박이야. 잠깐만 형. 아니 안 쓴다 이거 왜 또 데리고 왔어? 빨리 데리고 나가. 재민아. 왜? 내가 너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식도 못 가고 축의금도 못 냈다. 야. 아, 뭘 또 이런 걸 따로 챙겨주고 그래. 아, 이게 뭔데? 나 결혼한다. 참석장이야. 너는 꼭 와라. 아, 내가 왜 가 형 그러지 그걸. 나는 너 신부는 몰랐잖아. 근데 너는 신랑 신부 다 알면 꼭 와야지. 신부가 누군데? 나 인생 포기각이다. 아무튼 이번엔 좀 잘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씬 가겠습니다. 다음 씬은 이 천송이가 모카라떼를 먹다가 이제 SNS를 한 장면 있잖아. 요거 한번 찍어보자고. 인생 포기각이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코디 나 커피. 네 여기 있어요. 나 화장. 그렇지. 화사하게 웃게. 네. 엔지야! 아 뭐야! 나? 아. 내가 제대로 웃는 상을 만들어줘요. 감독님! 너무 예뻐서 지금 클럽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웃기는 거 힘들지? 어려운 거야.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아 잠깐만 여자 주인공 나갔잖아. 형, 천송이 역할 누가 해? 됐잖아. 일단 사람 없으니까 세영 씨가 천송이 역할하고. 네. 저 얼굴은 CG 처리. 저기 아니다.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서 갈게요. 자 이번 씬은 천송이가 이제 도민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15초 동안 매력 어필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알았죠? 네. 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레디. 액션. 네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천하의 천송이한테 안 넘을 수가 있어? 나한테 15초만 줘. 15초? 내 별명이 15초의 요정이야. 아 좋다. 시작한다. 자 어필한다. 시작. 아이 좋아 잘하네. 자 이제 섹시한 것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지. 자 깜찍한 거. 그렇지. 자 좀 더 매력 어필한다. 내 편집할 테니까 가, 가, 키스씬 이제 키스씬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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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가, 할 수 있어. 아, 분위기 좋다. 야, 너 내 와이프한테 뭐해? 너 내 와이프한테 뭐해? 나 말해 본 거, 너 와이프한테 뭐 하는 거야? 아, 연기잖아, 연기. 그래도 내 와이프잖아. 당신만 와이프 있어? 내 자동차에도 와이프 있어. 야 정채원보다 못 웃기면 어떻게 해? 야 네가 아이돌이야? 아 형 때문에 지금 도민준 또 나갔잖아. 이거 도민준 누가 할 거야? 아 씨. 형이 도민준 역할 좀 해줘. 안 돼. 왜? 나 못생겼어. 이상해. 그거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 이제 외계에서 온 도민준이 얼음호수 위에서 시간을 멈춘 다음에 키스한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찍어줘. 오케이. 잠깐만 겨울 씬이니까 따뜻한 파카 좀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규박아! 저 파카 좀 갖고 와라! 예? 파카 파카! 어... 이걸 얼마나 까야 돼요? 너 뭐하냐? 파카라며요. 무슨... 자 마지막 이거 앤디 씨 진짜 멋있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찍읍시다. 레디! 액션! 아 추워. 도민준 씨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추워 죽겠는데. 자, 도민준 등장하고.
형 뭐 하는 거야? 도민준 외계인 하라며. 아 진짜 내가 신이철 할 테니까 가. 키스씨만 살려줘 알았지? 키스씨만 살려. 자 가.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그게 뭔데요? 나 사실 외계인이에요. 증명해봐요. 여기서 어떻게 더 증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좋다. 근데 왜 나는 당신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지? 그렇지. 시간 멈췄어. 징쳐